근데 그 통기타도 멋있어야 됩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통기타냐 그러면 우리가 어쿠스틱 타임은 아니고요. 네. 이게 레조게이터라 그러죠. 네, 레조네이터예요. 레조네이터. 레조네이터라 그러죠. 네. 공명기. 예, 레조네이터의 네. 뜻이 예, 공명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공명기. 이렇게 생긴 이제 기타들을 레조네이터 기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자석 뭉치가 들어있고요, 네. 가운데. 그 자석 뭉치 위에 있는 피에조 픽업을 지나서 네네네. 이렇게 기타가 여기까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네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큰 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뭐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냥 색감으로 이렇게 디자인돼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잘안 보이실 텐데 네. 보통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가운데가 판때기에 이렇게 확실하게 돼 있죠. 이게 여기서는 이 부분인데 색상을 비슷하게 칠해 가지고 뭔가 이게 티가 별로 안 나는 느낌의 원래 레조네이트 보통 기타라고 여기가 보시면 돼요. 쇠로 돼 있고요. 있는 그렇습니다. 데가 합판으로 돼 있고 이 그렇습니다. 구멍이 여기 양쪽에 두개 굉장히 뚫려 있는. 특이한 느낌의 그런 기타죠. 레조네이터인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컨셉을 악어. 뭐 악어 가지고 네. 붙여 가지고. 악어의 느낌을 주면서 이 엘리게이터와 레조네이터의 합성어인 레조게이터. 이게 나 가죽인 줄 알았더니 쇠군요. 네, 그렇죠. 네. 쇠 악어. 어쩐지 무겁더라. 네, 스틸 레조게이터 네. 겁나 무겁습니다. 진짜. 겁나 무거워요. 그래서 근데 정말 이 트루사테의 어떤 야, 이런 걸 만들지라는 느낌의 어떤 충격적인 그런 그 디자인 철학과 그 뭔가 제작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기타. 이런 데 보시면은 이 안쪽에 그막 촘촘하게 그물망 같은 거 해놓고 여기 다 뚫어놓고 예. 이게 만든 이 공임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네. 정말 정말 멋있긴 멋있습니다. 야, 이 네. 사람 참 정말 좀 공예품, 예술품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예, 옷도 잘 입고 네. 잘생겼어요. 스틸 레조 게이터 모델입니다. 어쨌든 소비자 854,640원. 네. 그래서 할인을 팍 쳐서 516만 원이라는 또 싸네, 이거. 저렴한 가격대에 출시가 되어 있는 네, 스틸 레조 게이터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막무가내 머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한 500이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죠, 지금. 네. 어떤 0점이라는 게 파괴된 지가 오래요, 이미 가격 쪽에 있어서는. 레조네이터 기타 중에서는 뭐 내셔널 스타일 5뭐 이런 게 네. 유명한데 네네네. 그거 구하려면 한 500만 원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냥 막잘 만졌어요, 막.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지금 원래 800짜리 예, 뭐 그러니까 글로벌 최저가 516만 예, 원이니까 이거 사세요, 예, 이거. 이거 사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네, 탑에 스틸 올라가 있고요. 바디가 할로우 스틸입니다. 4개 마호가니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클라슨 헤드머신에 아르케인 넥픽업, 피시맨 어쿠스틱 마호가니 맞네. 넥픽업, 네, 투볼륨 원톤, 레조게이트 전용 브릿지, 모노 스테레오 출력, 와이코드 이용해서 출력을 이게 앞피컵 볼륨, 톤, 뒤피컵 볼륨인데 네. 뒤피컵이 피에조에 가깝겠죠? 네. 네네네네. 맞습니다. 피시맨 어쿠스틱 넥픽업, 아르케인, 그렇습니다. 모노 스테레오 출력 가능하다는 게 네. 특이점이고요. 신체 검사를 해볼게요. 무게는 저희가 너무 무거워서 미리 달아놨는데, 이건 진짜 너무 무거운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속에 자석 뭉치가 들어가 있어요. 99네요, 99. 98.5. 8.5. 98.5. 아, 진짜 무겁다. 정말. 자, 키로수. 이게 그 더블보다 더더 많이 무거워. 나갈까? 덜 나갈까? 그런 것 같습니다. 5.08, 5.35. 5.35. 5kg 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안 아니네요. 되네. 안 되네. 가볍네. 4.33. 생각보다 안 아닌데, 덥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밖에 안 나가? 맞네. 그러네요. 4.33. 4.33. 이것도 뭔가 약간 현혹된 예, 느낌인가요? 악어가 주는 느낌이 되게 아니, 헤비한. 4.33은 사실 우리 베이스 모델들이나 아니면 많잖아요. 깁슨 보면은 많아. 4.3이나 4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리고 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예, 맞아. 쟤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현혹이 된게두개 치고는 가벼운 예, 거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근데 저 건우랑 나랑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네. 깁슨한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고 네, 이게 더 이게 무거워. 무거웠어. 그거 현혹이 되면 네. 말초 신경으로 그게 가나 봐. 네, 그런가 현혹된 봐요. 정보가. 네, 4.33. 생각보다는 무겁지 않았네요. 예. 저는 저렇게 넥두 개에 붙어 있지 않은 단일 기타로는 최고 기록 이건 정말 확실하다 할줄 생각했었는데 생각했는데 둘다 아니네요. 보기 좋게 틀렸군요, 그죠? 네, 정말 가볍습니다.
4.33. 4.33kg에 516만 원. 아주 싸고 저렴하고 가벼운 기타가 많이 주네요. 네. 500만 원 주네요. 네. 4.33kg나 주네요. 굉장히 가볍고요. 네. 아주 의외의 기타예요. 우리 그것도 낼까요? 뭐요? 킬로그램당 가격? 마트야 마트. 100g당 얼마야? 야, 그걸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거 제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 뒤쪽에 악어는 또 툭 튀어나와 있고 요것만 잘 있어요. 요것만. 아 지금 여기 옆에 이거 사이드만 잴게요. 네, 통키로 사이드만 재면은 70이고요. 80. 그 앞에 이제 아치에다가 뒤에 튀어나온 가지 적용하면 한 86, 8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80으로 해놓을게요. 80으로 해놓고요. 9 플랫을 재고요. 이거는 되게 또 가늡니다. 네, 72요. 이거 굉장히 통기타 중에서 가는데요? 어스백 같이 좀 네. 입문용 통기타 두께입니다. 72요. 굉장히 가늡니다. 충격적이네요. 두께는 80. 두께가 12플랫 뒷둘레보다 네, 더 많이 나왔네요. 자, 팬더 클린톤이고요. 아피컵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피컵이 약간 그래도 험버컷스럽게 생겼는데 어쿠스틱 픽업입니다. 이거는 저거 저 세트이기 때문에 팝 뮤트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소리 참 뭐랄까 좋다 안 좋다의 느낌을 떠나서 참 신기하고 재밌네요. 자, 아피컵을 주이고 뒤에 이제 이 자성 뭉치에 달려 있는 네. 아 진짜 아예 세계관 자체가 다른 그런 기타죠. 마샬로 들어보여야 되겠죠? 호호. 자. 두 개 막 좀 섞어서도 좀 들려주시고 막 좀 해주시고. 트루사트는 어떻게 레조네이터까지 다 마샬하고 잘 어울릴까요? 네. 아주 일렉 클린턴스러운 또 멋스러운 사운드가 나네요. 자, 아피컵을 죽이고 피에르를 올려서 원핀 스테레오 잭을 꽂으면 이제 근데 나중에 스네이크로 갈라지는 게 없어 갖고 지금 그냥 모노로만 들려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마샬에다 꽂으면 스테레오 이미지가 있어 갖고 소리가 저기서 나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팬더 앰프의 소리라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미지 느낌이 좀 특이하네요. 이미지 네. 느낌이 있어갖고 스테레오 잭을 껴갖고 두 군데다 꽂았으면 이렇게 꽉 찰 텐데 지금 이렇게 좀 치우치네요. 아주 재밌게 만들었네 이거.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딜레이. 뭐 지금까지 했던 기타 중에 뭐 비슷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운드네요. 아주 독보적입니다. 두 픽업을 다 켰어요. 굿. 좋네요. 뭐 게인도 들어봐야 됩니까? 네, 뭐 해보죠. 드러나고 게인. 괜찮은데요, 소리. 마샬 게인.
네. 참 유쾌하게 만들었네 기타. 그렇습니다. 참. 펜도 개인에다 놓고 쳐봐야지. 좋네요. 참 이 사람 멋쟁이에요. 가장 강한 기타를 만났습니다. 이거 좋다. 네. 그 어쨌든 이 세계관이 너무 확고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느낌이네요. 이게 자기가 굉장히 특이한데 너무 당당하고 자기 그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 오 그래 멋있다 너 약간 이런 네. 말이 그냥 나오게 되는 그런 기타인 것 같아요. 뭐랄까 다른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타가 좋다 나쁘다라고 했던 어떤 그 기준을 좀 한참 벗어나 있는 그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타 섹시하네. 네. 관능적이에요. 네. 야. 그냥 왠지 모르게 갖고 싶은 네, 느낌이 드네요. 그냥 참 네, 좋네요. 정말 이유 없이 갖고 싶은 네. 그 뭐 갖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냥 갖고 있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1737화 베일턴의 다크테일 CDS-1 모델이었습니다. 네, 이게 렛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네, 그 이펙터였는데요. 네, 깁더 텔레캐스폴님. 네. 이제 렛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쪽도 귀 기울여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한주평 렛을 이제 RAT 이제 써주시고요. 네. Ready go. Let it go. 네, let it go로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let에 집착하지 말라는 한 줄평 잘 받아봤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악기들은 기타 쫙 걸려 있으면 그 중에서 나를 바라보는 기타가 있습니다. 그걸 사시면 이제 친구가 되고 주인이 되고 그 기타가 이제 자기의 비서가 되는 건데 요거 반대네요.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이 쫙 많이 있는데 기타가 사람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 얘가 네.
담당할 자신이 없으면은 눈을 깔으셔야 됩니다. 예. 오, 뭐야? 야, 이거.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만의 세계관이 워낙 확고한 철로 된 통기타. 그래서 철밥통. 아이고. 죽인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냐. 야, 안 되겠어. 나도 해와야 되겠어. 이게 어떻게. 이게 아무리 즉흥이라 그래도 이건 즉흥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애드립 방송인데 원래 애드립이라고 존재하지 않아 지금. 뭔가 나만 모르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오늘 크루사트 시리즈 잘 봤습니다. 점수 일단 나도 드리고 휴대용 저울이라도 들고 다니나? 아무도 안 볼 때 싹싹 달아보고 그래야지. 이게 기능이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말로 좀 표현이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짜잔. 네, 점수 몇 되면? 9.5요? 제일 좋았어. 은근히. 네. 근데 딱히 쓸 때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약간 선생님이 어떤 트루사트에 대한 그 팬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점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좀 기능에서 좀 깔 걸. 너무 무거워. 근데 원래 이렇게 무거워요. 4.33이면 사실 용인 가능한 범주긴 합니다. 저희가 5kg가 넘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거지. 어쨌든 이 속 뜯어보면 참 재밌게 생기는데 뜯어보여줄 네. 수는 없고요. 네, 이 네. 800만원짜리 기타에 선택되지 않도록 네. 눈을 깔고 다니세요. 항상 몸 조심하시고요. 네. 네. 쳐보지 마시고요. 그냥 선뜻 쳐보셨다가 아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쳐보는 건 괜찮은데 뭐 앰프에다 꽂는데 이제 스테레오로 해본다든지 약간 그 옛날에 그 무협 만화 보면은 그 악기가 그 아니 저기 무기가 그 잡은 사람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네, 그런 거 있죠. 네. 네. 활용도가 지옥 활용이 이렇게 네, 막 여기서 잠식해서 막 들어가면서 악어 피부로 막 변하면서 네, 이렇게 되면서 네. 네. 말리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때 깁슨 더블렉을 사시면 치료됩니다. 네. 네. 영단을 먹어야죠 그럴 때. 네. 깁슨 더블렉. 오늘 마지막 시간 스틸 레즈게이터까지 예, 같이 보셨고요. 은근히 럭셔리한 시리즈였습니다. 대놓고 럭셔리했죠. 예. 뭐 어떤 막무가내 나 멋있어라고 자기 주장 가장 강한 기타들만 모아서 오늘 같이 본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스틸 레즈게이터를 마지막으로 이번 럭셔리 시리즈 막무가내 럭셔리 멋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Double times!